2000년이 돼서 그 20세 전 행사를 하면서 이 안에 이 마스터클래스를 넣어서 이런 포럼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포럼에 패널이시고 모더레이터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좀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품 과정 10주년 기념 행사를 좀 하고 있어요.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지금 2006년이고요. 1년에 매년 극영화 3편, 애니메이션 1편을 만들어 왔고, 뭐 여러분이 아시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3기 때 나왔던 파수꾼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투기란 작품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이제 배급이 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소셜 포비아를 통해서 이제 많은 관객분을 동원한 영화가 나오게 됐고,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제 같이 매년 메인 배급은 원래 그 네 편 중에 한 편 정도를 선택해서 하고, 그 한 편 말고 나머지 세 편을 합쳐서 기획전이라는 형태로 가을에 극장을 빌려서 이제 여러분에게 시사를 하는 행사를 가졌었는데, 실사 영화 세 편을 만든다고 해도 아시다시피 이제 배급하는 영화 세 편이 있고요, 지금 열심히 만드는 영화가 있고, 기획에 들어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이 1년에 세 편을 만든다고 하면 아홉 편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년 과정이지만 2년 반을 거쳐서 작품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 저희는 정확하게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연말기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고요. 저희가 잡은 거는 현금 지원을 한 9천을 하고 있지만 한번 대략 추산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작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의 경제적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장편 영화 교육이라고 하기엔 저희는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모색하고 있는 단계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장편 예산이 편성된 게 올해가 이제 처음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는 한 3년 됐는데 처음부터 산악 형태로, 그래서 이제 CJ ENM하고 산악 형태로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수로 따지면은 이제 저희가 3기 정도를 거기서 했었고요. 그때 나왔던 작품이 이제 1기가 돌연변이하고 도희야, 물론 이제 도희야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나간 거고요. 2기가 이제 우리들 올해 개봉했었던, 그리고 3기가 지금 이제 제작 준비 중이고 올해 4기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1기부터 3기까지는 전적으로 외부의 아웃소싱, 저희는 어떤 기획 개발 뭐 이런 단계를 주로 맡고, 회사도 바깥에 배급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올해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첫 번째 이제 아카데미에 비교했을 때는 훨씬 작은 예산이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이제 처음으로 확보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데요.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 SPC가 만들어졌고, 근데 학교는 거기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교육으로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그리고 멘토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배급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 당사자들끼리 하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졸업생들이 만든 영화사에서 배급을 했고요.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SPC가 만들어졌고, 도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영화 제작사로 저희가 시집을 보내고 이제 이런 구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국대학교 영화전문대학원이 2012년에 개원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개원을 할 때 그 교육의 목표를 장편영화 중심의 제작 교육을 한다, 뭐 이렇게 표방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제작 지원하는 것을 설계를 했고요. 롯데 시네마에서 저희가 이제 그 산학 협력을 통해서 제작비를 지원을 받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저희가 총 7편의 장편 영화를 제작을 했고요. 제작비는 5천만 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 학교 영화학교에서 제작을 하는 거는 그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작비를 어떻게 하든지 그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단국대가 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박기용 교수께서 워낙 아카데미 원장님이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그 많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단국대학교에서 장편영화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명품 영화학교는 사실 간단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학교, 이렇게 그냥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0월부터 3기를 뽑는데
2년 전 첫 해에 150편의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중에서 극영화 두 편을 저희가 선정했고 다큐멘터리 한 편을 선정해서 지금 후반 작업 중에 있습니다. 눈발이라는 작품입니다. 조재민 감독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졸업이 이제 올해 12월이니까 내년 개봉을 목표로 후반 작업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있어요. 그 프리미어 상영은 급하게 했고 같은 동기의 두 번째 작품이 이제 환절기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은 그것도 지금 후반 작업 중이긴 하지만 올해 이제 또 부산영화제 뉴커넌트에 초대를 받아서 프리미어 예정에 있고요. 두 영화 다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제작비가 순자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이 직접 원칙적으로는 파이낸싱까지 하는 이제 그런 구조고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를 저희 학교 이제 제작 과정의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2년제지만 작품을 가지고 입학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기숙사랑 그런 그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서 한 10명 이내의 학생들이 생활을 하면서 학교가 이제 지원하는 것은 생활과 교육비 정도를 지원하고 극장에 개봉을 해서 이익이 나면은 학교와 학생이 나누고 이익이 안 나면 할 수 없고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작가가 계속 커 나가야 되니까 작품적인 평가를 잘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당분간은 이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좀 시정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이 행정적인 것이 시스템에 어떤 그 이걸 꼭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배급이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가 배급을 했었었는데 네. 작년 7월부터는 그 이 영진이 부산의 영진 자체의 산업진흥본부에서 유통지원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급하겠다고 배급이 바뀌어 갔어요. 네.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저희는 따라야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만든 영화가 일반 독립영화계에서 만드는 독립영화와 그 같다면 또 다르다면 왜 달라야 되는지 왜 같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구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각자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 하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에 거의 100편 가까이 단편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두 편을 장편화한다라고 해서 그게 어떤 저희 학교가 장편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박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 교수회의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교육기관이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편은 교육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진을 깎고 놀듯이 막 실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미 예산이 5천 단위로 들어간다고 하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상업영화를 교육하는 곳인가? 영화를 교육하는 곳인가? 그리고 그 상업영화의 그 상업예비군을 키워내는 곳인가? 영화 작가를 만들어내는 곳인가? 이 두 가지가 다 가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이제 뭐 상업영화 인력을 만드는 사실 뭐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최동호 감독도 지금은 이제 걸출한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감독이 됐고 그들을 뭐 그 예술가 겸 상업영화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단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아카데미 영화들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영화들이 점점 장르화되고 있다. 만듦새는 완성도가 있지만 영화적인 개성, 어떤 의외성 이런 것들은 조금 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급 과정에서도 사실은 네 편이 나오면 한 편만 메인 배급을 하고 세 편은 따라지가 되는 거예요. 개봉을 했는지도 안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획전에서 묶여서 되니까 전체 스코어로 보면은 한 500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입장을 바꿔서 제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상실감은 또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이 그만큼 뭐 열정적인 어떤 뭔가를 갖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이 장편 영화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가 어쨌든 간에 그 순수한 자기 어떤 그런 추구 지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각각의 개성대로 또 나아가는 어떤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좀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좀 누군가가 이렇게 좀 중심을 모으긴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확대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각 교육기관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가? 저희는 이제 기술 그 전공이 없어서 저희는 그 전공이 프로듀싱 전공, 그 시나리오 전공, 연출 전공, 그다음에 연기 전공이 우리 이제 신설이 됐거든요. 이렇게 네 전공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그 스펙을 이렇게 좀 같이 어떤 풀을 만들어서 그 모든 학생들이 다 여기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영상 촬영 전공에 이런 장편 그 영화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은 그런 풀을 좀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배급도 그 사실 이제 그 단독 배급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좀 묶어서 뭐 쇼케이스처럼 묶어서 이렇게 그 개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 좀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가장 적합한 그 학생을 뽑아내야 한다가 제일 중요해서 저희가 선발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선발 과정에서 그들을 뽑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메인 스텝을 운영하고 싶은 자기와 손발이 맞는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강제적으로 그 스텝의 유닛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와 시너지를 낼 것이냐. 제가 보는 아카데미 학생들은 다 마이너스가 날 겁니다. 오히려 거시적인 입장에서 숙제를 좀 던져보는 방법. 예를 들면 꼭 우리가 여기 안에서만 해야 되고 배급을 여기 지금 우리 산업 안에서만 해야 되냐. 이 플래시 같은 세계적인 배급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렇다면 작품적인 승부, 즉 내용적인 승부와 퀄리티적인 승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뭔가 그런 식의 그 큰 그림으로서의 공조를 통해서 자극제를 던져줘서 그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조금 다음 단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던지는 것이 조금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명품 영화 그 명품 자체가 단대 좀 작품 만든 이영신 감독하고 다음 영화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배우를 1기생 한 명 뽑기, 2기생 한 명 뽑았는데 단대 졸업작품에 주인공 했던 친구들 한 명씩 또 뽑게 됐어요. 다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명품영화학교에 그 150편, 100편 그 거기서 작품 골랐는데 결국 남상원 전무사 과정에 여기 이창동 감독님하고 막 공부한 학생들의 시나리오를 결국 뽑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막 엮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적으로 같이 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보다는 조금 진화된 상태를 우리가 모색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라는 거죠. 지금보다 조금 나은 시스템. 뭐 지금 우연치 않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전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서 뭐 얘기라도 하면 저는 우연보다는 나은 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영화 학교에서 그해 영화가 나오는 나라의 영화 산업은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 역할을 해주는 허리가 없다면 어쩌면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의 역할이 단순한 교육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새삼스럽게 들긴 했습니다. 이번 그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그 자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좀 만나서 협의를 하고 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부터라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영화제를 통해서 감독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친구들이 다음 영화를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어느 학교를 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학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미 단편을 몇 개 찍고 자기가 사업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기 가면은 그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배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친구들이 다수 있는 것 같아요. 동영화 중에서 그 시스템 안 들어가고 또 만드신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럼 고민 다시 한번 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아 이런 부분을 좀 더 해봐야겠다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 아주 그 고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자주 뵙고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목한 시기에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동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 영화 생각하고 있던 자극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은 같이 편안한 곳이고 또 프로에서 여러분 곳이 같이 얘기하게 돼서 저야말로 굉장히 감사하고요. 도움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